몇 년 전 수원 KT 위즈 파크. 다 오실 때 됐는데. 어, 나오신다. 소윤 선수 사인 한번 부탁드려요.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그렇게 대형준은 소혁준의 찐팬이 되는데. 야, 대형준 TV와 우리 야구라이 콜라보. 야, 그리고 우리 600만 유튜버 우리 대형준 유튜버를 모시고 오늘 방송을 찍게 됐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시죠. 와. 유튜버는 확실한 겁니다. 먹방 유튜버인데. 네. 아, 아직 모르세요? 엄청 유명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조금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아니, 먹방 유튜버인 이 대형준 유튜버도. 네. 이 음식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게 KT 위즈 파크에서 굉장히 유명한 음식이에요. 그렇죠. 제가 또 찐팬이니까 올 때마다 또 먹는 음식들인데. 요거는 한 몇 마리 정도 드십니까?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한 3마리 정도? 아. 영화 안에 고지혈증 오겠는데요? 저 부영반도는 한 몇 개 정도? 개수로 따지면 한 200개 정도 드시나요? 아, 200개까지는 조금 안에서 거부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아하. 한 150개 정도. 150개 정도는 네. 드신다. 150개 정도. 600만 구독자분들이 좀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어떤 거 좀 일단 시범적으로 좀 드셔보시는 게 좋을까요? 퍽퍽살이요. 만두를 하나 먹는 게 만두를 만두를 이게 보영 만두라고 진짜 KT 위즈 파크 진짜 유명한 만두 알아요. 굉장히 유명한데 수원에서 소스 안 찍어 먹고 그냥 드십니까 그냥? 아, 먹을 때 맛있게 안 되는구나. 계속 먹으라 이렇게? 150개 진짜 먹었는데. 오늘은 또 이제 KT 위즈 프리뷰를 하러 왔으니까. 프리뷰였으니까. 먹는 것보다는 약간 그쪽에. 아니, 오늘 할 얘기 많아요. 네. 그래서 대형준 유튜버가 KT 위즈 진짜 열성 팬이에요. 완전 찐팬이라고. 찐팬이죠. 찐팬. 찐팬. 찐팬이죠, 찐팬. 찐팬. 찐팬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선수 팬이세요? 저는 이제 또 대형준이잖아요. 네, 네. 소형준은. 아, 이름이 비슷하니까. 이름이 네. 같으니까. 열성 팬으로. 아, 네. 근데 그 작년에 좀 잘해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고 하고 있더라고요. 아, 신인왕인데 작년에는 7승밖에 못 거뒀잖아요. 그니까요. 아. 네. 그 왜 7승밖에 이 소형준 선수가 못 거뒀다고 생각하세요? 뭐, 신인왕 받고 겨울에 운동을 열심히 안 했나. 그 건방을 좀 떨었나. 아, 그런 이유였다? 밖에서 봤을 때는 또 그렇게 제가 또 약간 보였던 것 같아요. 아, 신입왕 타고 약간 어깨 햄버거 들어가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거 있어요? 네. 아니 뭐 어쨌든 KT 위즈의 우승에 큰 역할을 한 소형준 선수고 고영표 아닙니까? 약간 고영표 선수 팬으로 갈아탈 뻔했어요 작년에. 자, 대형준 TV와 야구라가 함께하는 콜라보 야구로 라덴다 대형준! 야, 이렇게 막 일단 아, KT 위즈의 찐팬이시니까 올해 KT는 어떨 것으로 생각하세요? 일단 작년보다 전력적 손실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네. 오히려 플러스 요인들만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제 같이 1등을 경쟁하는 팀들이 이제 또 많이 전력이 올라와가지고 네. 재밌는 1등 싸움이 되지 않을까. KT 위즈 올해 얘기하신 것처럼 좀 전력 변화가 좀 있습니다. 박병호 선수가 영입이 됐잖아요. 근데 팬 입장에서는 박병호 선수의 영입은 어떻게 보셨어요? KT 위즈 선발 투수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땅볼 유도형 투수들이 많은데 이제 강백호 선수보다는 박병호 선수가 조금 더 수비면에서 안정이 되지 않나. 아. 선발 투수들이 조금 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여름에 또 강백호 선수 혼자 계속 1루를 하면 힘드니까 조금 더 체력적인 면에서 세이브가 되고 좀 더 집중력 있는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키움에 있을 때도 박병호 선수를 이제 따르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KT 위즈 내에서도 좀 따르는 선수가 많다고 생각을 하세요? 들리는 얘기로는 네. 네, 되게 굉장히 다른 선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그 기사로 제가 봤는데 네. 스프링 캠프 때부터 모든 선수들 한 명씩 휴식일 날마다 불러서 이제 밥을 사주면서 대화도 많이 하고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만큼 노력을 하고 계시지 않은가. 네. 그리고 이제 또 유한준 선배님 유한주 선수가 은퇴를 했잖아요.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시던 그 선수가 은퇴를 했는데 이제 또 모범적인 또 박병호 선수를 영입함으로써 어린 선수들이 또 그 선수를 또 보고 따라가면서 좋은 팀 문화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정신적 지주는 박병호 아닙니까? 박병호 선수가 혼자고 하려고 하면 버거우니까 이제 박병호 선수가 오면서 같이 해줄 수 있다. 네, 힘든 일을 나눠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야, 찐팬 맞네. 1루에 강백호
수빈이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박병호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소형준 선수라면 뭐. 아, 박병호 선수가 낫죠. 실수를 좀 하더라고요, 강동구 선수가. 네. 아, 그러면 야구 보다가 열 엄청 받았겠네요. 그렇죠. 제가 강동구 선수 실책할 때마다. 실책할 때마다 열 받는데 네. 접시 다치니까 다시 상황 내려가고. 그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만 유튜버니까 또 먹방 하시니까 이 라모스 선수에게 혹시 음식 같은 거 뭐 추천해 줄 만한 음식 있어요? 일단 뭐 한국에 오면은 코리안 바베큐를 한번 맛봐야지 또 되지 않을까. 약간 그 수원 갈비 같은 거 좀 줄까? 아와 갈비. 맞아요. 맞아요. 수원 갈비. KT 위즈가 보니까 펜스에 본수원 갈비가 붙어 있더라고요. 네. 아. 본수원 갈비를 앞으로 위즈 팬으로서 더 많이 가야 되지 않을까. 대형준 유튜버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한 경기를 내보내야 된다. 누굴 쓰실 것 같은데? 선발 다섯 명 가운데. 쿠에바스. 쿠에바스. 딱 요즘 작년 후반기부터 정신을 차렸더라고요. 맞아, 집중하는 모습. 야.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소형준 카드도 괜찮잖아요. 낄 때 껴야죠. 낄 때 껴야죠. 낄 때 봐봐. 낄 때 끼고. 네. 그리고 선발 쿠에바스에 뒤에 바로 고영표 선수 붙이고. 네. 작년에 한국 시리즈 했던 전략으로 그대로 가면은 한 경기 질 수 없죠. 스트라이크 존이 좀 넓어지면서 이 투스트랙에는 많이 맞아요. 유리해지지 않을까. 네. 또 메이저리그나 일본 야구를 보면은 한국 야구가 유독 스트라이크 존이 조금 좁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타자들이 배트를 작년 같은 경우에 정말 소극적으로 대고 근데 이제 또 스트라이크 존이 넓어지면은 타자들도 좀 공격적으로 가고 경기 시간도 좀 빨라지고 하면서 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그러면 소형준 선수는 유리하게 갈 수 있을까요? 대형준 유튜버께서 말씀을 해줬다시피 작년에 제구 때문에 힘들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제구 힘들었다는 거는 이 넓은 스트라이크 존을 그럼 이용할 수 있는 제구력이 나올까 올해? 네. 나와야 되겠네. 올해요 소형준 선수는? 이 넓어진 스트라이크 존이? 그 시범 경기를 봤을 때는 뭐 스트라이크는 원래 스트라이크 존에 그냥 던지고 네. 볼은 그냥 볼로 던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 스트라이크 존에 비슷한 볼을 던져야지 좀 효과를 볼 텐데 네. 좀 더 그 스트라이크 존에 네. 적응을 조금 해야지 소형준 선수가 올해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 이제 하이볼이 높아졌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하려면 높은 공의 패스트볼과 커브볼을 좀 많이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체인지업이 있어야 타자들이 좀 직구를 생각할 때 조금 타이밍이 늦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형준 선수가 직구랑 커브를 좀 잘 좀 사용을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야, 소형준 선수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 야구 해설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야. 아니 그런 얘기를 소형준 선수한테 좀 해주세요. 그럼 올해 아마 15승 할 것 같은데. 알고 있지 않을까요? 이제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알고 선수가? 있는데 됐으면은. 네. 그러네. 루키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KT위즈 올해 루키 선수 박영현 선수가 올해 좀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시범 경기 한번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시범 경기 봤는데 가끔 이제 볼넷을 연달아 주는 경우가 조금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좀 고등학교랑 프로의 스트라이크 존에 조금 적응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경기하면서 갈수록 더 좋아질 부분들이니까 크게 걱정은 안 되고요. 딱 봤을 때 직구 구위는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프로에서도 충분히 통할 만한 직구 구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KT 위즈의 또 불펜으로서 한 자리를 충분히 해줄 수 있지 않나. 소형준 선수가 막 프로에 입단했을 때와 어떤 선수가 더 좋은 구위와 프로에서 통할 만한 어떤 구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제 박영현 선수가 계약금을 3억을 받았거든요. 네. 소형 선수는 3억 6천만 원을 받았어요. 3억 6천만 원 받았어요. 6천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나. 네. 일단 이강철 감독님의 인터뷰로 봤을 때 박영현 선수는 불펜과 마무리에 좀 특화된 투수인 것 같다. 확실히 선발 투수들이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소형 선수를 선발 투수로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 또 값어치를 더 많이 챙겨주지 않았나. 네, 그렇게 봅니다. 지금 뭐 전력이 거의 뭐 빠진 전력이 없으니까 올해도 그냥 우승 후보로 가는 거 아닙니까? 야수 쪽에서는 심우준 선수가 또 군 문제를 아직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문제가 조금 가장 큰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박경수 선수가 이제 곧 은퇴를 앞둔 나이인데 그 뒤를 받쳐줄 이제 선수가 한 명 빨리 좀 튀어나와줘야 돼요. 이루수. 네,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남아있는 숙제가 아닌가. 요즘 시범 경기를 보니까 오윤석 선수가 타격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오윤석이 좋구나. 네, 신범기 선수도 좀 수비면에서 안정이 조금 돼 있고. 네, 근데 그것보다 이제 권동진 선수가 심우준 선수처럼 좀 길게, 어린 선수가 길게 좀 끌고 가줄 수 있는
그런 이루수가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KT 위즈 팬 입장으로 봤을 때 네. 유격수 심우준 빠지면은 솔직히 살짝 불안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심우준 선수나 강백호 선수, 소영준 선수나 이제 빨리 좀 군면제를 해결해야지 2년의 공백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네. 계속 강팀 반열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올해 무조건 소영준 선수 잘하겠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소영준 선수. 장승환은 올해 KT 위즈 순위를 좀 몇 위로 예상하십니까? 한국 시리즈 진출로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시리즈 진출로. 네. 우리 대영준 유튜버께서는 올해 KT 위즈 성적을 몇 위 정도 예상하십니까? 우승 영순위 후보가 아닌가. 영순위. 아, 네. 그럼 1위로 페넌트레이스를 마치고. 그렇죠. 일단 선발 투수들이 소영준 선수만 정신 차리면 안정이 굉장히 되어 있고. 아니 정신 안 차리면 엄상백 선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박영현 선수도 있고 있어요. 김민수 선수도 있고. 그러니까 있어. 그렇죠. 네. 내 생각에는 네. 오늘 이후로 아마 소영준 선수가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이 영상을 보는 순간 정신 차릴 거야. 돼요, 진짜로. 보다가 누워서 이렇게 보다가 나가서 섀도우하지 않을까. 그냥 잘 수도 있어요. 그럼 정신 못 차리는 거야. 아, 그렇지. 선수 나가서 섀도우하세요. 헤드위즈 선수들에게는 혹시 팬 입장에서 혹시 하시고 싶은 얘기 없으십니까? 작년에 워낙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셔가지고 또 팬으로서 굉장히 즐겁게 한 시즌 봤고요. 올해도 응원하겠습니다. 야,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야, 올해도 응원하겠다 그랬는데. 오늘 또 야구라 유튜버 이 구독자 수도 600만 유튜버 함께 하셔서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2만 정도가 조금 안 되는데 왜냐면 오늘 저희가 콜라보를 한 이유도 그거예요. 저희 구독자 아, 네. 제가 또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600만 유튜버로서 네. 대영준 TV 구독자 여러분, 야구라 채널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야구로 올라간다. 대영준. 참다. 아 힘드네. 계속 꼬요. 아니. 뭐야? 대영준이랑 소영준 선수, 아, 헷갈리네. 이제 안경 벗으시고 지금 코미디 벗을 하시는데. 힘드셨죠? 와, 소영준 선수가. 유튜버인 척 하기 힘드네요. 소영준 선수, 올해 준비 잘하고 계시죠, 지금? 네, 좀. 네. 열심히 겨울에 준비를 해가지고. 네. 스스로도 좀 기대되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소영준 선수를 봤을 때도 포심이 진짜 좋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투싱블로로 바뀌었더라고요. 이제 신인 시절 때는 좀 릴리스를 할 때 공이 눌리는 느낌이 좀 좋았는데 작년에는 포심이 좀 날려서 가는 느낌이 받아가지고 좀 비율을 낮췄는데 올해는 조금 더 눌리는 느낌이 좋은 것 같아서 신인 때처럼 포심을 좀 더 늘려서 또 투심이랑 같이 좀 좋은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근데 제가 작년에 눌리는 느낌이 신인 때 느낌을 작년에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아~ 그게 원래 제 던지는 느낌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올해 캠프하고 하다 보니까 공을 던지는 느낌이 나네?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왔어요. 아 내가 작년에는 공을 잘못 던지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한 번 더 느끼게 된 거죠. 포심을 눌리면 투심도 더 좋은 무브먼트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커터를 배운 게 첫해 이군 같다. 그 유튜브 보면서 커터를 배운 걸 알고 있거든요. 네. 커터를 잘 던지는 투수 유현진 선배나 이제 코빈 번스 선수나 주로 어디에다가 던지고 어떤 상황에 던지고 그런 영상을 좀 계속을 보면 머릿속에 어떤 느낌으로 던져야 될까 약간 이런 게 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다음날 나가서 캐치볼 할 때 해보고 피칭할 때도 그쪽으로 던지려고 해보고 일간 위원이 제구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 제구가 좋아지기 위해서 어떤 연습을 했냐고 물어봤더니 여기다가 글러브 대, 여기다가 글러브 대. 그럼 거기다 던지는 연습을 했대요. 그런 연습은 혹시 좀 해본 적 있으세요? 일정한 릴리스에서 공을 누르는 연습을 저는 좀 하는 것 같아요, 캐치볼 할 때. 그런 연습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공이 일정하게 가는 것 같고 네. 이제 시합 때 소영준 선수가 나 지금 나구나. 아니 너무 빠져있었어. 너무 몰입했네. 대형식에 빠져있었네. 방송이 이런 거라니까. 아 무섭네 무섭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시합 때 제구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더 잘하려고 더 좀 그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힘이 들어가니까 꽂혔다가 좀 높게 갔다가 하는 것 같은데 차분하게 좀 던지다 보면은 더 좋은 가지고 있는 제구력이 나오지 않을까. 소영준 선수 그러면 개인적으로 올해 목표는 뭐예요? 작년에는 솔직히 제가 잘해서 우승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올해는 조금 더 제가 잘해서 좀 우승을 하는데 좀 보탬이 많이 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목표는요? 개인적으로 딱? 어렸을 때부터 야구 시작하면서 프로에 오는 것도 목표였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태극마크를 한번 달아보는 게 우승도 하고 메달도 따고 네. 욕심쟁이 우글 자 그렇죠 뭐 아니 갑자기 아 왜? 네 대영준 TV와 이제 야구랑 콜라보를 했는데 사실 대영준 TV는 없잖아요.
네. 없죠. 위즈TV에 네. 위즈TV로 저희 네. 이제 위즈TV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 개막이 이제 4월 1일 다가왔습니다. 4월 2일 날 지금 개막 2시에 오후 2시에 삼성 라이온즈와 개막 경기 있는데 몇 선발로 오신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 일단 삼성전에 굉장히 쿠에바 선수가 강하고 네. 그 다음 시리즈에 더 던지지 않을까. 감독님 근데 말해도 되나 이거? 덕담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 짓죠. 이게 첫 해 성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년의 성적이 첫 해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비교를 하게 되면 당연히 수치상으로 떨어지니까 좀 좋지 않다고 이제 느낄 수도 있는데 이제 3년 차입니다. 네. 우리가 기준점이 너무 높아진 거죠. 소형준을 보는 그것도 소형준 선수가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그치. 첫 해 성적이 너무 좋으니까 부담감이 사실 없을 수가 없죠. 첫 해 성적이 좋았으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겨낼 만한 또 멘탈을 또 갖고 있고 네. 그러니까 작년에 좋지 않았던 거를 본인이 잘 알고 있잖아요. 네. 눌리는 느낌이라든가 알고 있다는 거는 결국 뭐예요? 고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네.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인 때 같은 그런 뭐 퍼포먼스가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 기대도 되고 네. 네. 위즈TV 구독자분들에게 마지막 인사하고 끝내겠습니다. 스프링 캠프 때부터 저 팀 모두 좀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작년에 또 우승을 했던 좋았던 기억을 다시 되살려 드릴 수 있게 또 올해도 우승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파이팅 넘치게 응원하겠습니다. 네. 약을 먹으러 안 된다. 소형준. 야, 정신 파이팅. 아, 황진우 선수 얘기 한번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소영준 선수하고 친하니까. 아 맞아. 결혼 발표했잖아요. 결혼 발표했잖아요. 네. 네. 깜짝 결혼 발표.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 나 혼자 산다 많이 나오시길래 네. 계속 나 혼자 사실 줄 알았는데. 아, 아 그래서 깜짝 놀랐죠. 네. 혹시 팬으로서 황재균 선수의 썰 혹시 들은 거 알고 계시는 거 있어요? 자기 관리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올해도 보니까 작년보다 살이 굉장히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또 수비면에서 작년에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올해는 좀 더 날렵해진 모습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제가 황재균 선수 얘기할 때 그때 예전에 들으셨죠? 네. 그 원정 가서 PT 붙여가지고 메이트하는 애가 황재균이라고 엄청난 선수예요 진짜 예. 약간 결혼식 때 옷 정장발 잘 받으려고 살이 뺀 게 아닌가 야 이거 좋다 야 그것도 조금은 작용하지 않았을까? 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